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미그럼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핀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구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00여 명 정도의 시민을 구출시켰습니다. 키이우로 향하고 있는 64km에 달하는 거대한 러시아군의 행군에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24, 수호-25 전투기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키이우의 방공망이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호스트말 공항 전투 이후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대규모 포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TOS-1 브라티노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OS-1은 주로 적 근거지를 역 압력탄두를 이용해 적군에게 불지옥을 선사하는 로켓 발사기입니다. 수미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싸울 의지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장한 경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드럼 탄창을 끼거나 AK 소총 등으로 중무장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의용군 1만 6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케아가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효율적인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영국이 특별 EU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처음입니다. 흑해상에서 러시아 해군에 의해 납포당한 에스토니아 선적 화물선 헬토가 침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해군이 강제로 오데사 근해에 접근하다가 길에 접촉했다고 합니다. 몰도바가 유럽연합의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